이 집에 이 집. 어허. 어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기사 식당? 기사 식당이네. 오케이. 한번 가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인증 해야 돼요. 네, 아, 네. 어? 인증이요? 네, 해야 돼요. 혹시 그 사인 사인하는 거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잠시만요. 그 QR 해야 된다고. 나가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맞다. 잠시만요. 그렇네. 잠시만요. 잠깐만. QR 핸드폰에서 QR을 못 해. 예상을 못 했어. 못 먹나? 아, 진짜 어떡하지? 이건 너무 당황스러워. 나 영어까지 생각 못 했어. 생각을 못 했어. 진짜 예상을 못 했어요. 그때 딱 알았어요. 이제 진짜 휴대폰이 없는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근데 세상에 그럼 휴대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야. 어떤 방법이 있어? 나도 몰라. 야,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어? 야,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어? 114에 물어보자. 근데 동전 왜? 동전이 아까 없다. 동전 안 거슬러 받았는데? 동전은 안 거슬러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포도. 청포도. 이게 감사합니다. 근데 500원이면은 통화 몇 시간이지? 한 30분 되지 않을까? 30분? 너 일단 이거 해봐. 코인 동전 투자하래. 어? 왜 안 되지? 그러면 우리 동전 바꿔야 돼. 바꿔야 되겠다. 500원 갖고 왔는데 100원짜리밖에 안 된대. 주기도 안 돼. 안녕하세요. 혹시 백신 패스 그 휴대폰 없이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오프라인 쪽은 뭐 보건소나 음사무소 네. 그런 쪽에서 발급을 받으시라고 하게 됩니다. 저희 지금 여기 효창공원 네. 가 한남동 쪽이에요. 용산. 용산 보건소 안내해 드려볼까요? 네. 네. 이게 돈을 안 넣으면 전화 끊기나? 끊겨? 끊겼어? 몰라. 근데 한 번 알려주셨어. 뭔데? 주민센터 가야 된대. 주민센터에? 근데 이거 신기한 게 돈을 다시 준다? 그냥 그거 같아. 우리 마트 가면 그 카트 넣고 빼는 거잖아. 아, 그런 의미 같은데? 돈이 안 드네. 오케이. 무제한 전화네. 일단 주민센터로 가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주민센터는 주민 줌아웃. 아직 배가 안 고프구나. 아직 배가 안 고픈 것 같아. 여기 물어볼까?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여기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쭉 내려가셔야 되는데요. 쭉 내려가면 될까요? 네, 쭉 내려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더 배고파졌지? 운동하는 기분이야. 배고파. 진짜 아기다 다 먹을 것 같아, 지금 기분. 난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시간을 못 봐. 어디야? 이제 왔나? 어디지? 여쭤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혹시 가까운 주민센터 혹시 문 어딘지 아실까요? 어딘지 아실까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이 밑에 있어요. 밑에. 아, 밑에 있어요? 네, 조금만 가면 돼.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측? 여기다. 효창동. 벌써? 다 왔어. 무슨 주민센터야? 여기는 효창동. 안녕하세요. 혹시 휴대폰 없이 백신 패스 휴대폰 없이 가져갈 수 있는지.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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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도 안 된다면 어떻게 들어가나요? QR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하시고.
가야지. 렛츠고. 이게 진짜 음식 한번 먹지 힘들어. 아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핸드폰 없으니까 뭐 갑자기 어. 아 어렵다. 아 드디어 들어간다. 드디어. 아 이게 될까? 아 혹시 저 이거 요걸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감 있는 거. 100점 맞아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그때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이런 말도 안 해요. 딱 보여줘.